예, 네, 결혼하셨어요. 오빠. 몰랐어. 아, 지금 충격 먹으셨어. 예? 네? 오빠 워너비 하셨어요. 아니, 서태 씨 지금 충격 먹었어. 야. 개그단다. 역시 표정이 살아있네. 아니, 서태 씨는 어땠어요? 저희는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할 게 없잖아요. 뭐 핸드폰도 없고 예. 뭐 게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네네. 뭐 스피드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맞아. 종이에다 써가지고 스피드 몸으로 막 맞추는 거 맞추고 이러다가 예. 한 3주가 지났을 무렵에는 아니 2주야 2주 정도가 예. 지났을 무렵에는 다들 지려가지고. 집에 들어가 있으면 졸아 그냥 말이 없어져요. 문 열자마자 이제 네. 말이 없어져요. 그냥 되게 즐거워. 화이팅 이런 식으로. 그럼 바깥에서 뭐 촬영하고 그럴 때가 즐거운 시간이네요. 아니요 안 즐거워. 안 즐거워요? 아 진짜? 그러니까 촬영하는 팀은 네. 촬영을 하고 네. 이제 대기하는 팀은 이제 숙면을 계속. 예. 야. 그러니까 되게 심심하게 지냈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 아니요 심심하진 않았는데. 알게. 네. 아니 그렇다고 심심한 건 아니었고요. 개인적인 네.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비단이 네. 형은 워낙에 네. 조용한 편이시고. 아니 근데 진짜 숙소 생활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정이 더 들고 더 가까워지고 그런 건 있죠. 네, 진짜 네, 너무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거의 가족 같이 될 것 같아요. 둘이 네. 거의 같이 자요. 저는 맨날 영원히 커피. 잘 어울린다. 아 이러다가 둘이 결혼하는 건 아니죠? 아,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명규 씨랑 그 소리 씨랑 어때요? 그 생각은 있어요? 저희요? 저희는 되게 비즈니스 관계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죠. 네. 오빠가 촬영 딱 들어가면 갑과 을 그리고 촬영 끝나면 네. 진짜 호흡이 진짜 잘 맞는다. 오빠가 지금 이 팔찌도 선물해 준 거거든요. 이게 수갑이에요, 수갑. 아, 그리고 커플. 아니. 그건 아니고. 자, 3847님이 김명규 김소리 씨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으르렁 댄스 대박. 보여달라고. 대박. 야. 엑소 분들한테 진짜. 너무 죄송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맞아. 자, 한번 갑시다. 일어나자. 으르렁. 그 끼고. 끼고 해야 되나? 음악 나오죠. 음악 나오죠. 자, 음악 들려주세요.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부끄러워. 예, 누가 더 손해예요? 잘 어울린다 그러면. 아 소리 씨가 손해예요. 명규 오빠가 손해죠. 아니 그러면은 이쪽은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데 하이동 씨랑 휘동 씨랑 선태 씨는 어때요? 호흡 잘 맞는 편이었어요? 저희는 네. 저희는 같이 유닛을 할 때도 따로 놀았어요. 아. 네, 너 개인기 나 개인기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더 훨씬 나아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호흡이 얘는 진욱이랑 예, 되게 잘 맞고 네. 저는 이제 문정이나 누다랑 예, 예. 잘 맞죠. 아 그럼 둘이 호흡이 안 맞는 두 분인 모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 호흡 맞는 분 모시려고 그랬는데 아, 야.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제 하이동 씨만 있으면 돼요 사실. 맞아요. 맞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아 레드 윙즈 블루 아이 두 팀이 막 그 경합을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뭐 거의 한 식구처럼 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가장 인기가 좋았다 누가 있을까요? 인기 투표를 한다면 오빠가. 아 휘동 씨가 그만큼 리더 역할을 잘해줬던 거죠. 아, 팀 내에서요. 팀 내 전체 다 전체 해서 팀이나요. 그럼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거 휘동 오빠 인기 제일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요 저는 어때요 휘동 씨는 누가 제가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냥 저희끼리는 아니 그 안에서 네. 투표를 한다면 아, 그 안에서요? 네. 저는 블루까지 네 블루까지 눈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리 네 소리야 아 왜 거저먹기 소리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아무튼 뭐 이렇게 땡신한 식구들 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소리양이 좀 귀염둥이 역할도 하고 네. 뭔가 이거 좀 뭔가 재미있게 아. 에너지 있게 즐겁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재밌어요. 네. 근데 가끔 도가 지나쳐요. 네. 그래서 오빠 그런 것도 나왔고. 가끔 느끼긴 해. 자, 우선 광고 듣고 와서요 끝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그녀의 패션에서 품격이 느껴질 때 나 천정명은 말합니다. She's good. 또는 SZ 소개합니다. SheGood.com에서 만나는 SG 패션 시크릿. 그녀가 언제나 빛나는 이유. SG Stay classy. SZ SheGood.com. 건강밥상을 준비하신다고요? 맛이 별로예요? 이런 건강소금을 빠뜨리셨군요. 청정갯벌에서 생산돼 미네랄이 풍부한 전라남도 천일염. 이게 들어가야 건강밥상이죠. 전라남도 천일염으로 저염식을 실천하세요. 녹색의 땅 전라남도. 최화정이에요. 요즘 3D 입체 베개 가누다 들어보셨죠? 가누다 가누다 가누다.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 바로 가누다 가누다 가누다. 대한물리치료사업회가 인증한 3D 입체베개. 목을 바로 가누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다. 가누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 배팔림에다. 그래도 내걱정은 하지 마셔이.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세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내 차엔 차를 잘 아는 현대오일뱅크 기름이 보약. 올가을 내 몸엔 맛있는 햅쌀밥이 보약.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햅쌀 가득 마음 가득 페스티벌. 보너스 카드 5만원 이상 이용 시 햅쌀 당첨의 행운을. 11월 8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현대오일뱅크. 너 다음 달에 결혼한다며? 결혼 준비 힘들지? 아니, 난 힘들지 않아. 우리 애니 다 알아서 해주거든. 어, 남자친구 능력 있는데? 남자친구 말고 웨딩앤. 웨딩앤? 거기가 어딘데? 결혼을 잘하는 방법. 웨딩앤, 웨딩앤. 결혼할 때도 흑춘대, 사랑할 때도 흑춘대. 아기장짜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흑침대. 사랑해요, 흑표흑침대. 인천 도심 속 거대한 숲이 생긴다면, 단지 안에서 수영장 도서관까지 모두 누린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 인천의 랜드마크, 인천 SK스카이뷰. 10월 18일 인하대역 모델하우스 오픈. 문의 032-876-3971. SK건설. 네, 김창일의 올드스쿨은 1, 2교시 대세탐구생활 댄싱라인의 주인공 하위동, 이선태, 김명규, 김소리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 고릴라 게시판에 박한솔씨가 하위동씨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어요. 아, 네. 네, 어때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은 갈라쇼 끝나고 놀고 싶고요. 그래서요? 네, 예? 네, 놀러 가고 싶고. 예. 네. 다음에 이제 공연이 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 준비해서 이제 예. 멋지게 네. 또 공연 보여드리고. 네. 김선태 씨는요? 아, 이선태 씨. 이 이선태 씨. 아, 죄송합니다. 아, 말이 너무 없어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 향후 계획. 예. 저, 저는 앞으로 되게 예술이라는 장르를 많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예. 노력.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네. 현대 무용을 많이 알리고 네. 더 가깝게 느껴지게. 네네네. 네, 네. 아, 그렇죠. 사실 이 현대 무용 하면 좀 멀게 네. 느껴지는데 아, 그 이선태 씨가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김영규 씨. 아, 저는 이제 곧 이제 몸을 발레 트레이닝을 좀 해가지고 네. 몸을 좀 만들어서 발레단을 가가지고 네.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 다른 춤을 많이 춰서 근육이 지금 발레 그런
아, 그 그런 몸은 아니에요? 네. 올챙이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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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발레 트레이닝 좀 해가지고 몸을 네. 좀 만들어서 네. 발레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자 소리 씨. 저는 이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네. 열심히 춤추면서 놀고 네. 좀 더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는 걸 생각해보고 싶어요. 아 민우 씨 뮤직비디오 기대할게요. 아 지금 연락 바로 드리려고요. 끝나자마자 전화하겠습니다. 자 댄싱 나인의 내 주인공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들을게요.